여기는 경기도 미술관 야외에 설치 미술품들이 있고 또한 뭐 조각이나 그런 설치 미술들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슬쩍 찍어드릴 텐데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많은 사람이 나와 있진 못하지만은 또 이렇게 한적한 가운데 그 조각품들이나 설치 상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외 경치도 느껴보면서 지금 아이들이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쉬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긴 뭘까요? 한번 볼까요? 기억의 담. 기억의 담. 이렇게.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사라져가는 경관 속에 할머니의 추억을 담은 작품이 돼요. 이게 슬쩍 이렇게 비춰 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도 뭐가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냥 의자 같기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작품들이 많고 야외에도 이렇게 한번 가보자면은 자연 친화적이며 공간 활용적으로 이렇게 설치 미술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의 정원도 꾸미고 있는 안산 미술관의 위용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잘 지어졌죠? 자, 이런 건물의 특징은 동서남북 다 이렇게 둘러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다른 형태의 그러한 건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 설치물이 있네요. 자, GMA 경기 뮤지엄 오브 더 모던 아트라고 현대 미술들을 많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작품들이 많죠. 전체적인 조망을 해볼 때 보십시오. 갈수록 좋은 작품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해드리지 못하고 쭉 저기 보니까 등반 그런 장도 있습니다. 저기 직접 올라가서 그죠? 하는 운동도 되고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설치물들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가장 특이한 것은 여기 그레이팅맨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잘 가라고 또한 잘 오라고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런 조형물이 그래도 사람을 기쁘게 하더라고요. 자, 그 전에 여기는 안산에 단원고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큰 그런 추모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헐어지고 치워졌는데 그 당시에 저도 찾아가서 참배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아들들 둘하고 한번 여기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벌써 세월이 잊혀져 가는 세월호 사건이 되어버렸네요. 우리가 이 사회를 볼 때에 세월호 전과 세월호 후로 사회가 판이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우리 심령들을 각성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2020년도 지금 9월을 맞이하면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또 이 사회가 한바탕 소용돌이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경성하시고 코로나에 잘 준비하시고 그런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삶도 환기하시는 그러한 그 가운데 경기도 미술관 전경을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하트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